kan ua ting ya. Okay, fine. We send me that just to get legal. Man, 옛날 하늘나라에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. 공주는 배를 아주 잘 짰지요. 그래서 사람들은 공주를 직녀라고 불렀어요. 직녀는 배 짜는 일을 좋아해 온종일 배를 앞에 앉아있곤 했지요. 하늘나라의 넓은 밭에서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. 그 중에서도 손씨가 으뜸인 청년이 있었어요. 어찌나 소를 잘 먹는지 사람들은 그 청년을 견훤하고 불렀답니다. 견훤은 피리 부는 것이 좋아했어요. 견훤이 소를 물고 나와 피를 불 때면 직녀는 배짜던 손을 만지고 그 소리를 들었지요. 모습을 본 두 명의 하늘나라 임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. 직녀가 부지런한 견훤을 좋아하나 보구나. 두 명의 임금님이 진작대로 견훤과 직녀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하늘나라 궁궐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.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복했어요. 직녀가 짜는 옷감은 더 아름다워지고 견훤이 가는 밭은 더 기름지게 변할 거야.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지요. 그런데 결혼한 뒤 견훤과 직녀는 매일 어울려 다니며 놀기만 했지요. 견훤이 서로를 멀지 않아 밭이 쩍쩍 갈라졌어요. 직녀가 배를 짜지 않아 모두를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어야 했어요. 두 명의 하늘나라 임금님은 끝까지 화를 내며 견훤 직녀에게 벌을 내렸어요. 지금 당장 견훤은 동쪽 하늘 끝으로 직녀는 서쪽 하늘 끝으로 떠나라. 1년에 단 하루 7월 추석 날에만 은하수 강가에서 만날 수 있다. 견훤과 직녀는 잘못을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. 그래서 7월 추석 날만 손잡아 기다렸지요. 드디어 7월 추석 날이 되었어요. 견훤과 직녀는 한 달 음에 은하수로 달려갔지요. 그런데 은하수가 너무 넓어 건너편에 있는 서로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.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강가에 주저앉았어요. 1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손조차 잡아볼 수 없다니. 둘은 마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. 그 뒤 매년 7월 추석 날이면 견우와 직녀의 눈물 때문에 큰 비가 내렸어요. 큰 비는 홍수가 되어 땅을 휩쓸었어요. 겨우겨우 산으로 도망친 동문들을 회의를 열었어요. 7월 7상 날마다 홍수가 안 나니 이를 어쩌면 좋아. 그때였어요. 까치가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어요. 견훤과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하수에 달을 놔주지. 까마귀야, 너희도 도와줄래? 치와 까마귀들은 파닥파닥 은하수로 날아올랐어요. 그리고 서로서로 몸을 겹쳐 다리를 놓았지요. 견훤과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든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. 그제야 둘은 울음을 멈추었지요. 마침내 홍수도 끝이 났고요. 그 후로 해마다 7월 추석 날이면 견훤과 직녀는 까마까치가 만든 다리 위에서 만나요.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렀지요. 그리고 헤어질 때 아쉬워서 흘리는 눈물이 부슬부슬 비가 되어 땅으로 내린답니다. 견훤과 직녀에게 머리를 밝힌 까마까치는 7월 추석 날이 지나면 머리 깃털이 다 빠져버린대요. 그...